워크숍은 약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카이정헤어 성장 워크숍 1부부터 3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 카이정헤어 2023년 상반기 결산, 2부 카이정헤어의 방향성, 3부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법. 1부 상반기 성과 공유에서는 카이정헤어 상반기 성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동행자들과 축하와 응원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부 브랜드 방향성, 카이정헤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3부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법, 카이정 강사님의 특강으로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내용의 강의입니다. 카이정헤어 성장 워크숍 우주를 건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카이정헤어의 동행자들이 직접 준비하고 완성한 진심이 가득 담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행자분들이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정이형 상반기 결산 우주를 넘어 와주신 모든 동행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카이정이어 본부장 백승준, 블런트 마스터 하주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3년도 카이정이어 상반기 결산 우주를 건너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외부 VIP 동행자분들을 초대해 함께 참여하는 2023 카이정이어 성장 워크숍입니다. 마스크 없이 있는 얼굴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많은 동행자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워크숍은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웃고 함께 응원하는 문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오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그리웠듯이 모든 동행자분들이 함께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에도 성장을 거듭한 카이정이에요. 카이정이에요 2023은 카이정이에요의 23년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행자분들과 함께한 지난 1월부터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의 행복한 동행길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체인지업 3.0 출간, 그리고 출간세미나, 달라진 4세대 살롱 경영방법, 카이정 강사님의 헤어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한 모든 정수를 담은 책 체인지업 4.0이 지난 3월 14일 출간되었습니다. 네, 체인지업 4.0은 예스24 경영부문 7주 연속 베스트셀러 탑10, 그리고 교보문고 경영부문 7주 연속 베스트셀러 탑10에 선정되며 단순한 미용실 경험을 넘어서 살롱 비즈니스로 나아가 4세대 미용 살롱 경영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체인지업 3.0은 출강 세미나는 3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서울, 부천, 부산, 대구, 광주 지역에서 함께하며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체인지업 4.0 출간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약 2천여 명의 동행자분들과 함께 살롱 비즈니스의 미래를 바꿀 본질 경영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용인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분들, 그리고 4세대 살롱 경영인들까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7호점 마포 공덕역점이 오픈했습니다. 마포 공덕점 새로운 동행, 지난 2023년 1월 26일 마포 공덕점이 카이정 헤어와 7번째 동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카이정 헤어의 포멀한 분위기를 지향하는 마포 공덕역점은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특별한 공간의 프리미엄 살롱입니다. 지하 원장님과 함께하는 마포 공덕역점의 동행자 모두는 매 순간 노력과 초집중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8호점 마포합정역점 휴점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정 헤어의 8번째 동행 마포합정점이 지난 2023년 2월 14일 많은 관심 속에 오픈하였습니다. 카이정 헤어의 첫 번째 컨셉 살롱인 마포합정역점은 내가 선택한 오늘의 휴식이라는 테마로 휴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공간입니다. 휴점은 고객님께 휴식을 나누기 위해 꾸준히 집중해온 카이정 헤어의 프리미엄 스파를 집중 스파 과정으로 만들며 헤드 스파 이해와 진행을 기반으로 카이정 헤어의 자부심을 담은 참 휴식의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일인 9호점 연수 동춘점이 오픈하게 됩니다. 카이정 헤어의 9번째 동행이자 처음으로 인천에서 오픈하는 살롱입니다. 연수 동춘점은 바로 내일인 23년 6월 1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이정 헤어에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카이정 헤어 동행자의 모습으로 힘찬 성장을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22년에 전지점 네이버 어워드를 달성했습니다. 22년 하반기 네이버 어워드에 오픈 매장을 제외한 카이정이어 전지점이 올해 초 우수 매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또한 동행자분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초집중으로 네이버 어워드
디자이너, 개인 부문에서도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선정되어 고객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기에 2023년 상반기 어워드에는 9개 지점이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집중을 통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카이정 헤어의 집중 스파인 휴스파가 도입되었습니다. 카이정 헤어는 1호점부터 8호점까지 3년 동안 살롱에서의 진정한 휴식과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왔습니다. 카이정 헤어는 언제나 고객님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작을 스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고객님께서 온전한 행복에 스스로를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입점에서 퇴점까지 매장에서 머무르는 모든 과정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만의 휴식파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은 실제로 휴식파를 경험하기 전 모든 고객님께 보여드리는 휴식파에 담긴 우리의 진심을 소개하는 3분의 짧은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휴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앞으로도 카이정 헤어는 가장 편안한 스파를 모토로 고객님과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상반기 결산 진행하겠습니다. 쿠티크 폴리시 오일 1차 수량 완판. 우와, 감사합니다. 쿠티크 코스메틱에서 개발하고 연구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살롱과 많은 고객님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쿠티크 폴리시 오일
퍼블리싱 윈이 지난 22년 8월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바로 지난 4월 전량 완판되었습니다. 코티크 폴리시 오일의 추가 생산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행자분들께서 코티크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덕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코티크 폴리시 오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 10% 금액 할인된 금액으로 코티크 홈페이지 그리고 카이정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에는 6월 말에 출시 새롭게 첨보이는 코티크 에센스, 후센스를 직접 테스트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해드렸으니 나가시는 길에 로비에서 한 번씩 체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후센스 테스터를 하나씩 넣어드렸으니까 꼭 한 번씩 시작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이드북 2.0 출간입니다. 가이드북의 업그레이드, 지난 22년 12월 출간되어 카이정웨어의 모든 동행자분들이 지침서가 되었던 카이정웨어의 첫 번째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2023년 6월 새롭게 개편된 카이정웨어 동행자 지침서 가이드북 2.0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카이정웨어 브랜드 히스토리부터 매장 생활 가이드까지 오직 카이정웨어 동행자분들만을 위한 가이드북 2.0. 네, 앞으로 함께 나아갈 카이정웨어 동행자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분명한 우리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행복한 동행을 통해 꼭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의 성장을 담은 크루다. 크루만을 위한 성장 동기부여 노트 크루다는 스스로의 성장의 과정을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를 부르며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아를 성립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한 카이정웨어의 크루 동행 노트입니다. 곧 두 번째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피닉스 캠퍼스. 동행자분들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숨김없이 마주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동행 슬로건을 도출해내며 카이정웨어의 방향성 안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카이정웨어만의 경영수 캠퍼스입니다.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고 모두와 공유하고 각 매장의 방향성을 직접 이야기하는 만큼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후 발표드릴 매장의 슬로건은 모두 피닉스 캔버스를 통해 함께 구출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5월 19일 날 진행했던 한국 뷰티 고등학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주도 한국 뷰티 고등학교와 카이정웨어가 만나 협약식을 진행해 하였습니다. 이 협약식 자리에서 앞으로의 미용의 길을 이끌어갈 미용 꿈나무분들께 성장의 기회를 공유하며 우리는 수많은 인재와 함께 동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행복한 미용을 꿈꾸는 미래의 세대가 카이정웨어와 만나 공정하고 명확한 카이정웨어의 방향성 속에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동행자는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원대학교 패션쇼 헤어팀의 카이정웨어에서 단독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 카이정웨어는 수원대학교 패션쇼에 단독으로 헤어 부문 총괄 디렉팅에 참여했습니다. 이 패션쇼에는 제 옆에 계신 하주희 강사님도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저도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진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카이정웨어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것이 곳이면 어디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카이정 강사님, 백지은 대표님, 유진 디자이너님, 혜원 디자이너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 세미나 자리에서 열렸던 코티크 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영 세미나 코티크 코스메틱 부스 운영. 코티크 코스메틱은 코티크 부스를 통해 많은 경영자 그리고 미용인분들과 소통의 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코티크 코스메틱은 6월 새롭게 출시될 코티크 에센스, 쿠센스를 선보이고 브랜드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 부스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는 많은 고객님들과 경영자분들 그리고 리더분들께 보다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티크 코스메틱은
6월 새롭게 출시될 꾸티크 에센스, 즉 꾸센스를 선보이고 브랜드의 대중화를 위해 또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카이정이어의 2023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체인지업 4.0 출간, 그리고 전지점의 꾸준한 성장, 7호점, 8호점, 9호점 오픈, 전지점 네이버 어워드 달성, 큐스파의 도입, 꾸티크 폴리시오일의 완판, 크루 성장을 위한 크루다, 가이드북 2.0 출간, 한국 뷰티 고등학교 협약식, 목포 공유를 통한 피닉스 캠퍼스, 수원대학교 패션쇼 헤어팀 단독 참가, 경영 세미나 꾸티크 부스 진행까지 2023년 카이정 헤어 1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결산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랑하는 카이정이어 동행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반기에도 카이정이어는 지금까지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멋진 성장의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할 것입니다. 네, 동행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중간 광고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화장실은 편안하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저희의 하나의 축제처럼 생각해 주셔서 가볍게 즐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카이정이어의 모든 매장과 우리의 자부심인 동행자분들을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동행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향동님 씨 본점입니다. 원장 유나, 부원장 유인영, 수석 실장 주희, 실장 수영, 크루장 고경, 크루 정호, 크루 관주, 무대 옆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유나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매장의 슬로건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정이어의 시작 DMC 정입니다. 저희 매장은 1차적으로 이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장이고요. 그만큼 고객의 피드백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매장입니다. 항상 진심을 다해서 고객을 케어해주는 선생님들과 이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서 함께 열심히 일해주는 사랑스러운 크루들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공간이고요.
공점의 탄탄함을 이제 앞으로 생길 지점들이 본고기가 될 수 있게 굳건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정이 담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카이정 헤어의 정신적 지주, 우리 본점이 있기에 지금의 카이정 헤어로 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풍정 동행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석유접입니다. 원장 주아라, 부원장 지안, 실장 윤화경, 수석 디자이너 지연, 수석 디자이너 서우, 디자이너 예리, 디자이너 하준, 그리고 디자이너 하은 선생님까지 무대 앞쪽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크루 전 세리, 크루 주영, 크루 다혜, 크루 재환, 크루 영준, 크루 이유, 크루 조우, 크루 도현, 크루 지우, 네, 앞쪽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원이 정말 많죠? 앞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석유정입니다. 저희 매장 소개를 하자면 사실 카이정이요 하면 동행자라는 키워드가 저희 석유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동행자는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저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석유점은 서로가 바라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제한 두지 않는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서로를 저희가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석유점,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는 그 석유점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 피닉스 캔버스를 통해서 네, 뒤에 슬로건이 있는데 한 번만 슬로건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행복 유치원 만들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정헤어의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점은 명확한 규칙 속에서 누구보다 넘치는 애정으로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석유점 동행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홍대상수점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석. 네, 실장 강희연. 수석 디자이너 정현. 디자이너 예리. 디자이너 가현. 자, 그리고 크루장 주현. 크루 하루. 크루 아인. 크루 승은. 크루 시원. 크루 성호.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의연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매장의 슬로건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수정입니다. 저희의 그 슬로건은 하나, 둘, 셋,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입니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척하면 척 서로를 도와주는 근무 환경이 상수정만의 슬로건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저희는 작지만 높은 성과를 이루는 가장 강한 매장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와 크루분들과의 소통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홍대 상수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가 큰 것 같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크고 강한 이곳에서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저희는 카이정의 홍대 상수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트렌드의 중심인 홍대에 위치한 상수점은 다정하고 편안한 동행자분들 간의 분위기 속에 즐거운 성장을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네, 홍대상 수전 동행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용인 경남대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소연, 실장 세명, 수석 디자이너 하림, 수석 디자이너 주미, 디자이너 지호, 디자이너 세아, 크루장 윤주, 크루 민환, 크루 재현, 크루 사람, 크루 미니, 크루 혁은, 크루 인재. 앞쪽으로 올라와 주실게요. 리더 소연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매장의 슬로건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실장입니다. 저희 공인점은 가장 중요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슬로건은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는 주고받는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용인점은 모든 크루의 성장과 디자이너의 성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행복한 용인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인 강남대점은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 동행자분들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매장입니다. 용인 강남대점 동행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5점 영등포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디자이너 유비, 디자이너 수기, 디자이너 지호, 디자이너 달해, 디자이너 한경, 크루장 인성, 크루 소연, 크루 경태. 네, 앞쪽으로 올라오실게요. 리더 지호 선생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매장의 슬로건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등포점, 영등포점 환상의 커플입니다. 일단 저희 지점의 슬로건을 환상의 커플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저희가 2006년도 당시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제목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서로 기억을 잃고 모르는 남주한테 와서 동고동락하며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이제 서로 모르는 상태로 영등포점에서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큰 매장인 만큼 이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등포점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님과 함께하며 특유의 친근함을 최대의 장점으로 최근 더욱 무서운 성장을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영등포점 동행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분당 연타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디자이너 호근, 수석 디자이너 민혜, 디자이너 도훈, 디자이너 주아, 그리고 크루장 연수, 크루 예담, 크루 가영. 호명되신 분들 앞쪽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리더 호근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매장의 슬로건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연타점입니다. 네, 저희 지점의 슬로건은 배려와 행복한 미용인데요. 저희 분당점은 카이정헤어의 소속감과 미용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동행자들이 모여있는 매장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서로 배려하며 미용을 하고 있고 고객님들의 행복감과 만족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장과 각 개인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열정있는 분당점입니다. 혹시나 저희 분당점에 방문해 주신다면 넓고 편안함을 주는 공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분당의 단점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늘 집중하여 스스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동행자분들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분당점 동행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점 마포 공동역점입니다. 소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맨 원장 지아, 디자이너 여우, 디자이너 순영, 디자이너 차승현, 디자이너 한, 크루장 민성, 크루 소은, 크루 나연, 크루 동한.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지아 원장님은 매장의 슬로건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정이어 친구장 마포 공동역점입니다. 저희 공동점 슬로건은 Just Do It로 말 그대로 그냥 하자인데요. 상황, 환경, 감정 다 내려두고 목표만 보고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역점은 지혜 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미팅과 교육, 자발적인 연습을 통해 늘 집중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마포 공동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호점까지 왔습니다. 마포 합정역점 휴점입니다. 자, 실장 바나나, 실장 이도, 디자이너 이로, 디자이너 라이즈, 크루장 효리, 크루 서윤, 크루 다인, 크루 효준.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바나나 선생님은 네, 매장의 슬로건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정이에요. 합정 마포 합정 더 휴입니다. 저희 매장의 슬로건은 Human makes human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에서 고안해 카이정웨어의 동행자 문화를 담아서 저희 휴점의 인재를 스스로 만든다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휴점만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합정점을 채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정 메인관의 중심에 위치한 휴점은 카이정웨어의 자부심인 스파를 구체적인 하나의 메뉴로 탄생시켜 매 순간 고객님께 진심을 다하는 첫 번째 컨셉 살롱입니다. 휴점 동행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 동춘점입니다. 홈에 드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 미나, 디자이너 안나, 그리고 디자이너 효은, 크루 준희, 크루 승현. 네.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나 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매장 소개와 다짐을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9호점에 오픈하게 된 카이정이어 연수 동춘점 동춘점입니다. 2일날 오픈이라서 아직 슬로건은 없고요. 네, 카이정웨어의 인간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와 동행자 문화에 깊이 감명받아 함께하게 됐고요. 앞으로 카이정웨어 안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구호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수 동춘점은 바로 내일인 6월 2일이 오픈입니다. 카이정웨어의 진심이 인천 지역에서도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행복한 동행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연수동춘정 동행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살롱의 소개는 끝났고 저희 블런트 마스터 팀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은 카이정웨어의 자랑, 미용인 성장의 중심 블런트 마스터 아카데미입니다. 대표 강사 카이정, 그리고 강사 미도, 강사 하주이 무대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이도 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런트 마스터 강사 이도입니다. 블런트 마스터는 크루들의 성장에 발맞춰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게 저희가 잘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본사 피닉스 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 백지은, 본부장 백승준, 본부장 신설, 팀장 민지, 팀장 경진. 백지은 대표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카이저웨어 고객자분들, 너무 고마운데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성장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하게 된 이 시간 고객자분들을 위한 이 시간은 우리와 충분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요. 영상이 끝난 뒤 큰 박수 보내주시며 카이정이와 선반기 결산 시상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카이정이와 2023년 상반기 결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정이어 상반기 시상식의 첫 번째 순서는 저희 한림약과 카이스크림 수상입니다. 호명되는 수상자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약과 카이스크림은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씩 총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카이정이어의 영광
빙의해가지고 해드렸는데 될 줄은 몰랐네요. 에휴, 이거는 저희 오늘 매장 회식하면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교점의 예린 선생님도 올라오셔서 짧은 수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서교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거의 전문적으로 푸셨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알바생처럼 하셨죠? 이쪽 앞쪽까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교점 예린 디자이너입니다. 이 영광을 서교점에게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움으로 내려가 주셨고요. 자, 다시 한번 카이스크림 리뷰왕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스타그램 꾸띵크 챌린지 부문입니다. 꾸띵크 인스타그램 챌린지는 나만의 감성을 담아 폴리쉬 오일 사진을 자유롭게 인스타그램 피드에 업로드하는 꾸띵크 코스메틱의 5월의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꾸띵크 폴리쉬 오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진을 업로드해주신 30분을 선정했습니다. 부상으로는 꾸띵크 폴리쉬 오일과 6월 출시될 꾸센스 에센스를 먼저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선정되신 30분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호, 관주, 유나, 주연, 조호, 도연, 예리, 지연, 서우, 유나경, 지연, 가영, 미니, 세연, 지호, 하림, 세명, 소연, 수기, 달해, 지호, 미네, 영호, 수녀, 지아, 효림, 이로, 이도, 다음엔 꾸띵크 앰버서더입니다. 꾸띵크를 빛내주신 꾸띵크 앰버서더 정연. 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꾸띵크 앰버서더로 계신 정연 선생님은 뒤쪽으로 조금씩 빛내 주시고요. 30분이 저희가 수상되는 만큼 조금 매장에 혼잡한 건 잠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꾸띵크의 꾸! 꾸띵크는 현존하는 폴리쉬 오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오일이고, 제가 장담컨대 끝까지 간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고 다시 자리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띵크 폴리쉬 오일과 꾸띵크 에센스는 저희가 따로 교환권을 준비해드려서 꾸센스가 출시되자마자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승급자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합정역 휴점의 수석시행장 바나나, 연두포정 수석 디자이너 수기. 네, 두 분.
위원장, 마포 합정역점 휴정 수석실장 다나나. 위 동행자는 카이정헤어 마포 합정역점 휴정에서 동료들과 감사와 배려를 나누고 수많은 경험과 노력을 인정받으며 수년간 노력과 열정을 통해 카이정헤어 수석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더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며 발전에 나아갈 당신의 비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카이정헤어와 함께 성장하는 해피엔딩 동행을 응원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헤어. 네, 임명자와 함께 평가자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임명자 영등포점 수석 디자이너 수기. 위 동행자는 카이정헤어 영등포점에서 동료들과 감사와 배려를 나누고 수많은 경험과 노력을 인정받으며 수년간 노력과 열정을 통해 카이정헤어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더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며 발전이 나아갈 당신의 비전에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카이정헤어와 함께 성장하는 해피엔딩 동행을 응원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헤어. 네, 승급 임명자 가운데 평가반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급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블런트 마스터 최우수상 시상입니다. 자, 1레벨에 꽃대상 수상 시원님. 자, 2레벨에 행동님 시원상 푸른 도겸님. 푸른 뜨신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크루 시원님의 경우는 지금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 멀리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크루 보경님께서 시상을 수여받겠습니다. 블런트 마스터 최우수상 카이정헤어 현동 DMC 본점 크루정 보경. 미용인 성장의 중심지인 블런트 마스터에서 노력을 통해 함께 성장 중인 열정적인 1레벨 동행자 등의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낸 동행자이기에 블런트 마스터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과 집중을 통해 모든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길 바라며 모든 목표를 다 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명자가 함께 꽃다발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런트 마스터 2레벨 최우수상에 선정된 향동 딥시 크루장 보경님의 소감을 우리가 한번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루장 보경님의 소감을 아주 짧게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점 크루장 보경입니다.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운 상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는 멋진 디자이너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100점 맞으셨잖아요. 최고! 네, 자유로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SNS 탑3 수상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덕역점 디자이너 차승현. 영등포점 디자이너 유빈. 자, 그리고 영등포점의 디자이너 수기. SNS 결산 탑3 수상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먼저 자리 앞쪽으로 나가세요. SNS 탑3 카이정헤어 마포 공덕역점 디자이너 차승현. 위 동행자는 고객님과 꾸준하게 진심을 나누고 스스로의 초집중과 초노력을 통해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리뷰 상반기 SNS 총 결산 평균에서 667점으로 탑 1위에 달성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카이정헤어와 함께 성장하는 해피엔딩 동행을 응원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헤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명장과 함께 꽃다발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등포점의 유빈 선생님 앞쪽으로 모실게요. SNS 탑3 칼정에어 영등포점 디자이너 유빈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3관계 콜라바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점의 수기 선생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SNS 탑3 칼정에어 영등포점 디자이너 수기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관계 콜라바를 시상하겠습니다. 자, 칼정에어는 SNS 그리고 리뷰 고객님들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짧게 세 분의 수상 소감 짧게 한 번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역점의 차세인 선생님부터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역점 디자이너 차승현입니다. 저는 항상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지하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아, 짧은 수상 소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영등포점의 유빈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점 유빈 디자이너입니다. 네, 저는 리뷰 하면은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점의 수기 선생님도 앞쪽으로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점 수기 디자이너입니다. 저희 영등포점이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의 SNS 결산 탑3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은 다시 자리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자 시상입니다. 훈련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영본점의 원장 유나, 한동DMC본점 유인영, 한동DMC본점의 수석디자이너 주인. 네, 서교점 부원장 지안, 서교점 수석 디자이너 서우. 네, 서교점 디자이너 하은. 네, 계속해서 홍대성수점 디자이너 예민. 네, 용인 강남대점 실장 3명. 용인 강남대점 수석 디자이너 주기. 네, 용인 강남대점 디자이너 지호, 용인 강남대점 디자이너 세안, 영등포점 디자이너 수기, 네, 영등포점 디자이너 유빈, 분당역점 수석 디자이너 호근, 분당역점 원장 지안, 마포합정 디자이너 순영, 마포합정 퀴즈점 디자이너 민호. 네, 모든 분들 앞쪽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동DMC 본점의 유나 원장님부터 수상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개인 목표 달성자 칼정에어 현동DMC 본점 원장 유나. 위 동행자는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성공을 경험한 성취자입니다. 또 한 번 목표를 뛰어넘어 성공의 경험과 마주한 당신에게 있어 한계란 없습니다. 당신의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 속에 동행자분들을 응원하고 배려하며 열정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개인 목표 달성을 축하드리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칼정에어 축하드립니다. 네, 유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서 서교점의 부원장 지현 부원장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수상 이어가겠습니다.
개인공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서교정 부원장 지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교정 추석 디자이너 서호 선생님. 개인공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서교정 추석 디자이너 서호.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서교정 디자이너 하은 선생님.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서교정 디자이너 하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홍대 상추점의 예빈 선생님. 카이정헤어 홍대 상추점 디자이너 예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용인 강남대전 실장 세명 실장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꽃 함께 준비 부탁드립니다.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용인 강남대전 실장 세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세명 실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용인 강남대전 수석 디자이너 주민 선생님.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용인 강남대전 수석 디자이너 주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주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용인 강남대전 지호 선생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용인 강남대전 디자이너 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지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용인 강남대전의 세아 선생님.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용인 강남대전 디자이너 세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점 디자이너 수기.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영등포점 디자이너 수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끝나 발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점 디자이너 유빈 선생님.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영등포점 디자이너 유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빈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분당일탑점 수석 디자이너 호근 선생님.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분당연탑점 수석 디자이너 호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호근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분당역점의 원장 지하 원장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마포 공덕역점 원장 지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지하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공덕역점의 디자이너 순영 선생님.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마포 공덕역점 디자이너 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순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마포합정 휴점의 이로운 선생님 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헤어 마포합정 휴점 디자이너 이로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목표 달성자 전체를 대신해서 우리 용인 강남대점의 3명 실장님께서 짧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안녕하세요. 용인 강남대점 3명입니다. 열심히 했던 것밖에 없고요. 다음 달에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개인 목표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모두 자리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인 퍼포머 시상입니다. 후면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교정 원장 조아라. 서교정 실장 윤하경. 수석 디자이너 지연. 홍대상수정 실장 이성. 홍대상수정 실장 의연. 홍대상수정 수석 디자이너 정연. 용인 강남대전 실장 최연. 용인 강남대전 수석 디자이너 할인. 분당 연탑점 수석 디자이너 민혜. 아,
마포합정휴점의 실장 다나나. 마포합정휴점 실장 이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석유점의 조하나 원장님부터 앞쪽으로 천천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퍼포머 카이정이어 석유점 원정 조하나. 위 동행자는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성공을 경험한 성취자입니다. 또 한 번 목표를 뛰어넘어 성공의 경험과 마주한 당신에게 있어 한계란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 속에 동행자분들을 응원하고 배려하며 열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축하드리며 카이정헤어의 자부심이 카이퍼포머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헤어. 조하나 원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꽃다발과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점의 실장 윤학영 실장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석유점 실장 윤학영.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네, 윤학영 실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꽃다발과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점 수석 디자이너 지영.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석유점 수석 디자이너 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지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홍대상수점 실장 이석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홍대상수점 실장 이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사 실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홍대상수점의 실장 의영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홍대상수점 실장 강희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강희연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홍대상수점 수석 디자이너 정현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홍대상수점 수석 디자이너 정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용인 강남대점의 실장 소영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용인 강남대점 실장 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소연 실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 용인 강남대점의 수석 디자이너 하림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용인 강남대점 수석 디자이너 하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하림 선생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분당약관점의 수석 디자이너 민혜.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분당약합점 수석 디자이너 민혜.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민혜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마포합정휴점의 실장 다나나. 하이퍼포머 카이정헤어 마포합정역 휴점 실장 다나나.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나나 선생님. 그 다음은 마포합정휴점의 실장 이도. 카이퍼포머 카이정헤어 마포합정역점 휴점 실장 이도.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이도 실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카이퍼포머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우리 석유점의 윤학영 실장님이 올라오셔서 대신 말씀, 초반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이 함께 해줄 제 파트너 재환이 용준이한테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었던 걸 석유점 식구들이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모두 자리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객 수상 시상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객 수상에 용인 강남대점 수석 디자이너 하리 최고객 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앞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최고객 수 달성자 카이정헤어 용인 강남대점 수석 디자이너 하리
위 동행자는 고객님께 매일 아름다움이 머물 수 있도록 누구보다 오랜 시간 진심을 다해 집중하고 다양하고 변함없는 감사를 전하며 월 344명의 재방문 고객님과 함께 진심과 아름다움을 나누며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카이정 헤어와 함께 성장하는 해피엔딩 동행을 응원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 헤어. 네, 카린 선생님,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정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카린 선생님,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같이 고객님들 용인 강남대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카린 선생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 목표 달성자 시상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3천을 달성하게 된 서교점의 수석 디자이너 지현 선생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최고 개인 목표 달성자 카이정 헤어 서교점 수석 디자이너 지연. 위 동행자는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성공을 경험한 성취자입니다. 또 한 번 목표를 뛰어넘어 성공의 경험과 마주한 당신에게 있어 한계란 없습니다. 당신의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 속에 동행자분들을 응원하고 배려하며 열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최고 개인 목표 달성을 축하드리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 헤어. 네, 성공한 수상자 지현 선생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꽃다발과 함께 쌍패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최고 목표 대상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짧은 지현 선생님의 소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틈이 없다 했는데 수상 소감이 일단 5월에 좀 무리해서 많이 아팠는데 기침할 때마다 우리 주영이랑 도현이가 뛰쳐나와가지고 물 떠다서 제 입에 먹여주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바쁠 때마다 항상 도와줄 거 없냐고 여쭤봐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무상 시상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상의 마포합정 휴점의 실장 이도. 공무상 시상도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카이정 헤어 마포 합정 영적 휴점 실장 이도. 위 동행자는 미용인의 성장을 위해 열정과 진심을 다해 지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동행자들과 긍정과 배려와 진심을 기준으로 함께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카이정 헤어의 방향성 안에서 늘 솔선수범하고 집중했습니다. 미용인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카이정 헤어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카이정 헤어와 함께 성장하는 해피엔딩 동행을 응원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 헤어. 시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짧게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카이정 헤어 입사하면서 카이정 원장님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영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행 3주년 시상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카이정 헤어와 동행을 3주년 동안 이어간 향동 DMC 본점의 원장 유나. 향동 DMC 본점 부원장 유인영. 향동 DMC 본점의 수석 디자이너 주인. 서교점 수석 디자이너 지연. 그리고 홍대 상수점의 예빈 선생님까지. 동행 3주년 시상을 축하드립니다.
학동 DMC 본점의 유나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행 3주년 공로상 카이정헤어 향동 DMC 본점 원장 유나. 위 동행자는 카이정헤어의 창립부터 카이정헤어 성장의 모든 과정을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며 카이정헤어의 방향성 안에서 분명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에 동행 3주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카이정헤어와 함께 성장하는 해피엔딩 동행을 응원합니다. 2023년 6월 1일 카이정헤어. 유나 원장님의 3주년 동행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3주년 동행으로는 하이정 강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선물과 함께 동행 3주년은 저희 골든바를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인영 부원장님과 수석실장 주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리에 참석해주지 못하셔서 수석디자이너 석유점인 지연 선생님 시상하겠습니다. 동행 3주년 공로상 하이정헤어 석유점 수석 디자이너 지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골든바와 함께 하이정 강사님께서 직접 선물해주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대상 수점 디자이너 예빈 선생님. 동행 3주년 공로상 하이정헤어 홍대상 수점 디자이너 예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수상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 DMC 본점의 유나 원장님부터 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요. 원래 여기 선생님들도 크루 때부터 같이 하던 분들인데 이제 모여탄 카이퍼포머 되고 디자이너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소개점의 지연 선생님. 유나가 옹알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큰 거 보면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브랜드가 성장이 된 게 되게 자랑스럽고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대상 수점의 예빈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보가 담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상사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종교가 담입니다, 여러분. 하이정헤어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성장하여 동행자분들의 귀감이 되어주신 우리 다섯 분과 향동점 덕분에 지금의 카이정헤어가 존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행 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벌써 카이정헤어 상반기 시상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일 마지막 시상인 만큼 자리에 참석해주신 동행자분들 모두 더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이정상 수상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부상으로 카이정 강사님과 해외 연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5, 4, 3, 2, 1. 좋아라! 두 분은 앞쪽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카이정 인상, 카이정헤어 향동 DMC 본점 원장 유나. 이니지를 갖춘 이 동행자는 고객님과 늘 진심을 나누고 동료들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미용을 하며 카이정헤어의 방향성 안에서 좋은 제자, 좋은 스승, 좋은 리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제1회 카이정인상을 수여합니다. 앞으로도 카이정헤어와 함께 성장하는 해피엔딩 동행을 응원합니다. 카이정헤어. 리더 원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아라 원장님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하이정인
인찬, 카이정 에어 석유점 원장 조아라 이한 예봉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하고 계신 두 분의 카이정 인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1부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동영상은 카이정 에어 성장